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황상중입니다. 겨울철 하면 생각나는 물고기를 기가 있습니다. 바로 송어입니다. 아, 현타 오지게 오네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1m까지 크는 외래종 송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바로 외래종 송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이발 다시는 이 컨셉 안 할 거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진짜 1m까지 크는 외래종 송어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송어의 이름은 브라운 트라우트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그냥 갈색 송어입니다. 영어로 트라우트가 송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브라운 트라우트는 큰 거를 잡으려면 거의 무조건 낚시로밖에 못 잡는데 제가 낚시를 롯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롯됐어요. 제가 내려면 지금 바로 브라운 트라우트를 잡으러 운전 롯나해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영상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리바. 여러분 저는 지금 외래종, 근데 착한 외래종이죠. 브라운 트라우트라고 브라운 송어 지금 잡으러 춘천으로 바로 떠납니다. 지금 야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롯나 무서워요? 출발! 렛츠고! 아, 한 영상에 렛츠고 한 번인데 리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에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 분이 계십니다. 저 혼자 안 해요. 저 혼자 밤에 이거 브라운 트라우트를 어떻게 잡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그라운드TV의 메딕백입니다. 자, 저번에 문어 잡으실 때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백그라운드님은 얼굴 공개를 안 하세요, 그죠?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메딕백. 이야, 진짜 이성균이 생각나는데 외모도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오셔가지고요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새끼입니다. 이게 오늘 잡으려는 갈색 송어, 이거는 지금 새끼고 이게 다 크면은 1m까지 크죠? 그렇죠. 외래종인데 유해동물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싸납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거의 뭐 폭력적인 리발렉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거 먹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되는데 일단 최대한 낚시로다가 큰 렉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낚시를 할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그리고 게스트 한 분 또 계시거든요. 네이버 카페 물고기와 사람들 거기 운영자분이 또 같이 잡아주신다고 오셨습니다. 물고기와 사람들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사람들도 좋은데요. 백그라운드 TV 가입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낚시하러 가고 있는데 자 이런 길을 지금 장화 신고 무조건 들어가서 낚시를 해야 돼요. 잘 보시면 밑에 죽어있는 생선 보이시죠? 저게 빙어입니다. 나중에 빙어 롯나 추배로 파면 알겠구만.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서가지고 이쪽 방면으로 던지면 되는데 오늘 루어 낚시합니다. 미끼는 메탈 스프인데 거의 송어 잡을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던져볼게요. 제발 히치. 아무거나 잡혀. 아무거나 한 마리만. 아니 브라운 송어. 야간에는 잘 안 하거든요 송어 낚시를. 벌써 걸렸는데 장비. 오늘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합니다. 여기서 잘 거예요. 자, 스냅을 리발 개리발 자, 뭐가 하나 물면은 일단 이렇게들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퍽한 느낌 들 거예요. 그러면은 롯나 그냥 리발 걸린 것 같은데. 걸렸다. 야, 잘 걸리네. 됐다. 잠시만 느낌 이상해요. 네, 내 메탈 어디 갔어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남자친구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었지만. 방금 근데 멘트 되게 디스커스팅 한 거 아시죠? 챔질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했는데 바로 걸려가지고 지금 장비 갈아 낀 거예요. 고난 예상됩니다 오늘. 난 내일 아침에 열심히 해야지. 내일 아침에 잡아주세요. 버려! 아, 걸렸어. 밑걸림 장난 아니에요. 여기 배수도 많아요. 잡았어요? 아니요. 와, 제가 한 마리만 걸려라, 한 마리만. 천천히 자러 갈게요. 자러 간다고요? 같이 자요. 예? 예? 자, 여러분 네 번째 히츠. 망했다. 다시 할게요. 야, 이런데 앞에서 그냥 빵 물어주면 개쩔 텐데. 와, 그냥 여기 앞에서. 여기서 앞에서 진짜로. 나라도 안 먹겠다. 자, 여러분 오늘 일수꾼 구했습니다. 든든한 남자. 디스커스팅. 디스커스팅 맞아요? 예, 슈얼. 여섯 번째 히츠. 여기 여러분 그냥 송어도 살고 있고 무지개 송어, 뭐 브라운 송어, 산천어 다 살고 있어가지고 딱 브라운 송어만 잡기가 빡세긴 합니다. 일곱 번째 히츠. 아, 또 걸렸네 리발. 브르니 걸린 거 빼고 올 건데 혹시 갑자기 저 뿅 하고 사라지면 한 1분 정도 영상 찍다가 구해주세요. 분량 뽑아야 돼. 여러분 지금 포인트 찾았습니다. 저따가 던져놨는데 밑걸림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너무 부드럽게 지금 이게 팅팅 되거든요. 아, 리발 라떼다. 걸렸다 리발. 방금 바로 옆에서 큰 놈이 한자 팔자 뛰었거든요. 요 밑에 있나요 리발레키? 이거 리발레키야. 리발레키 나와 리발로. 지금 한 시간째인데 뒤질 것 같습니다. 허리 롯나 아파요. 자, 여러분 혼자 고고모토 하고 있었는데 낚시 선생님 오셨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파셨다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루스킨의 피싱 로그입니다.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브라운도트 잡으시면 저 주시나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못 잡으면 내일 아침까지 할 거니까요. 무조건 잡아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미치겠습니다. 입질 한 번도 안 오고 제발 나와래기야.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잡을 때까지 합니다. 리발라사.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7시입니다. 7시 새벽 3시 반에 져서 7시에 나와가지고 여기 도착했어요. 리발 여기요 다리 위에서 이거를 흘려보내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잡는다고 하는데 저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리발 흘려버려. 자, 어제 낚시를 같이 하던 선생님은 저기 어딘가로 가고 계십니다. 아마 잡아 오시겠지.
집 떠나와 열다차고 리왈. 아유, 아직도 하고 계시네. 아, 죄송해요. 아직도 하고 계세요? 네, 네. 몇 시간 하고 계세요? 16시간. 여러분 지금 생물동원님으로 선수 대타했습니다. 생물동원 또 별명이 낚시의 신 맞죠? 저번에 천 개 한 마리 누가 잡았는데 누가 잡았죠? 아, 누가 잡았죠. 액션이 중요하다고. 지금 저쪽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달려오고 있거든요. 제발 불어오세요. 제발 제발 제발. 오! 누구? 우와! 와 드디어 왔다 드디어.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야 대박. 우와! 야 드디어 브라운 성체를 보는구나. 이야 저 브라운이에요? 맞아 맞아. 호사모님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와 이야 와 진짜 크다. 와 와 여러분 이게 브라운 성어입니다. 브라운 성어 외래종 성어인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몇 시간째죠? 어제 밤부터? 지금 거의 한 15시간 16시간 만에 드디어 잡았다. 와. 자 여러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대략 50. 이야 이게 정확하게 브라운 트라우트. 아, 이거를 진짜 실제로 볼 줄은 몰랐어요. 아, 일단 했어. 헌터빵 이거 가져가야지. 네, 살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고래 외총 없죠? 고래 외총 없어요. 디스토만 있죠? 디스토만 있을 수 있는데 없어요. 디스토마가 비늘 밑에 살아요. 얘는 비늘이 얇아가지고 해가지고 디스토마는 거의 없는데. 그렇구나. 흡충이 있죠. 흡충이요? 흡충이 만약에 감염이 될 수 있나요 사람한테? 있죠. 증상이 흡충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송어랑 너무 다르다. 오오오오오 파운치를 이게 진짜 크면은 거의 1m까지 이거 한 두 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지금 네. 발이랑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 대충 보이시죠? 자연에서 산 흔적이 있네요, 이게. 실키였구나, 이렇게. 아, 근데 잡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뭐 낚시꾼으로서 이 정도 잡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지금 보시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사실 뭐 방생해도 됩니다. 아니 손 치워. 혹시 잡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오늘 처음 잡았어. 굉장히 기분이 아까보다 좋아 보이십니다. 아, 장난 아니죠. 솔직히 포기하고 계셨죠? 나가려고 했어. 역시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 마리 잡았어. 아, 세 마리. 이야 또 한 분이 또 잡으셨습니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와.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오리지널 갈색 송어의 모습이거든요. 수컷인데 연어 같다. 수컷이 약간 주둥이가 기네요 그죠? 연어처럼. 아 와 이빨 봐라. 야 얘는 무늬가 훨씬 진해요. 야 이건 60 되겠다. 아 맛은 아무래도 훨씬 더. 아 그럼 전 미련 없습니다. 조그만 거 주시면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장님이 지금 또 다른 송어를 잡으셨는데 이거는 여러분 딱 봐도 아까 그 갈색 브라운 송어랑은 다르죠. 이건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무지개 색깔 띠죠. 그래서 이거는 무지개 송어라고 하고 여러분 송어 축제 가실 때 잡으시는 송어 있죠. 그게 전부 다 무지개 송어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주셔가지고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옆 브라운 송어랑 무지개 송어랑 한번 맛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지만 불스킴의 피싱로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오 힘이 엄청 세요. 거의 지금 한 15시간 미안해. 어떻게 했어도 지금 성공을 해가지고 이 녀석 지금 바로 들고 가서 한번 쳐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뒤졌어 이래끼야.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브라운 트라우트를 잡아왔습니다. 우와 여러분 화면에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끝이 안 나. 여러분 이 갈색 송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자면요 외래종입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저희가 흔하게 그냥 송어 축제 갔을 때 잡을 수 있는 송어가 바로 여기 무지개 송어입니다. 이렇게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외래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지개 송어와 갈색 송어를 둘 다 똑같이 요리해가지고 한번 맛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 무지개 송어는 충분히 사거나 축제 가서 먹을 수 있지만요 브라운 송어는 이 성격이 롯나게 괴팍하기 때문에 절대 양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맛보려면요 무조건 잡아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맛이 진짜 기가 막히답니다. 롯나 기대돼요 오늘 초면을 백태 롯 같네. 브라운 송어는 유럽계와 미국계가 있는데 보시면 반점이 그냥 자잘자잘하게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 점들이 있죠. 자, 이 개체가 유럽계고 미국계는 여기 반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개 TMI 바로 그냥 손질할게 요 펀치야. 아씨 피리네 펀치랄게야. 아 자 여러분 손질하기 전에 사시미 좀 멋있게 갈아볼게요. 좀 멋있긴 했다. 무지개 송어래끼 먼저 손질할게요. 어야 너 좀 귀엽네. 네모 스펀지밥 스펀지밥 내지고 펀치. 자 여러분 이번 손질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장만 빼면 되기 때문에 대가리 라사 돌려서 라사 그리고 여기 내장 이렇게 쫙 빼줄게요. 자 그럼 이 안에 롯나 깔끔하죠.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끝. 아 맞다 비늘 쳐줘야 된다. 리발 좀 사줘. 그리고 오랜만에 저 이거 한 번만 할게요. 무지개 송어 말해
스윙스윙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 똥꼬 있죠? 똥꼬부터 라삭 사무라이 꼬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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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한번 씻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롯나 깔끔하면 왜 이렇게 더럽냐 닫자. 자, 그리고 여기 지느러미들 있죠? 라삭 꼬르동 라삭 사무라이. 마지막 여기를 샤크 지느러미라고 합니다는 쿠라이가 내가 지어낸 건 라삭. 그리고 마무리로 떨어뜨리자마자 꼬리 라삭 사무라이. 안 잘리네. 라삭 내끼야. 자, 그리고 3분의 1 정도만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라삭 사무라이. 요 정도도 여러분 솔직히 먹으면요 롯나 많아요 리발. 자, 그리고 잘 구울 수 있게 여기에 표시를 하는데 무슨 표시를 하느냐? 디지털 X. 디지털 사운드. 죄송합니다. 잠깐 여기에 짜져 있어. 이거는 뭐 누구 줄 알죠? 너머니 들어야겠다. 자, 여러분 이제 이래끼를 손질할 건데 이래끼가 아주 크나큰 문제입니다. 리발 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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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치. 대가리 먼저 잘라줄게요. 오 라사 돌려서 라사. 그리고 알이 있는데요? 이야 어쩐지 여러분 애가 배가 부르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알이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이만큼. 일단 이건 여러분 제가 냉동실에 얼려놓도록 할게요. 안에 있는 내장마저 다 빼버릴게요. 조사. 여러분 얘 이보시면 미쳤습니다. 얘도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물리면은 진짜 절대로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성격이 겁나게 포악하기 때문에 한번 물면은 좀 안 놓는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펀치. 무서우니까요 버릴게요. 얘도 똑같이 똥거부터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야 얘는 진짜 아내가 무섭다. 워터 야 도다도다도다도다도다도다. 여러분 얘도 이렇게 안에만 좀 깨끗하게 다 썰어버리고 아니 씻어버리고 말을 졸지 말고 숄더 똑같이 위에 여기 지느러미 있죠. 라삭오르동. 자, 그리고 얘도 먹을 만치만 한 요정도만 해도 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롯나게 받아서 배가 터져서 제가 뒤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나보다 나르게 하나도 안 쪘다. 요새 롯나 잘해. 라삭 프라우트라트레끼. 살점이 진짜 이만큼이나 나와요.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뭐 한다? 바로 디지털 X. 디지털 숄더 할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송어나 연어나 똑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네. 리발 일로와 양쪽 엑스레기야. 팔뚝만하게 이래 남은 요거는요 누구 갖다려야 되는데 러머니죠 뭐 누구긴 누구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요 송어알은요 보통 요리로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낚시할 때 낚시 미끄로 쓰인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환장해서 쭈발럼 갈긴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냉동실에 얼려놓고 한번 제가 보관해뒀다가 다음에 낚시할 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낚시를 롯나게 못하니까 반칙 한번만 할게요. 들어가 올려서 묶어버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브라운 성어랑 무지개 성어 이렇게 한 마리 퍼치 이렇게 비린내 롯나게 나네. 한 조각을 먹어볼 건데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오븐 구이를 할 겁니다. 이 상태로 근데 오븐에 들어가면 이렇게들 롯나 맛없고 그냥 비리고 흙내 롯나 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를 버무릴 소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븐 구이도 무슨 발이다? 생선 발이다? 아니요 소스 발. 저 멀리 꺼져. 일로 와봐 이래기야. 자, 우선 여기다 소금을 롯나게 부려. 롯나게 소금 덩어리가 있네. 부셔봐. Fuck! 이거 보세요 리바. 이거 보세요. 앞으로 요리할 때 깝치지 않겠습니다. 일단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조사 계속 깝칠 거야. 자, 닫아. 너도 닫아. 자, 그리고 후추 뭐야 리바. 왜 나천재가 있냐 리바. 자, 그냥 로나가 범벅을 시켜놓고 조금 재워줄게요. 알차라 우리야. 그거 아니잖아 리키야. 바로 버터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비껴갔다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냄비 팅 바로 파이. 자, 그리고 여기다 날아올라라 버터플라이. 자, 이거 버터를 녹여줍니다. 잠시 대기. 버터 옆에 빨간색 이거 뭐야? 버터 껍질이네 리발. 먹어도 안 뒤져요. 자, 이게 버터 다 녹았으면 톤오프. 여기다 따라버려. 자, 그리고 여기에 종이 오일을 깔아요. 타타타타타타. 그리고 무지개 송어 먼저 갑니다. 자, 여기다가 끝날려라 레몬즙. 그 위에 버터를 살짝 여기 디지털 엑스 구간에 가다가 조져줍니다. 안에도 조금 스며들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얘를 감싸요. 내가 오븐 안에서 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속까지 바삭하게 익혀버려. 일로와 열어 들어갈래 기야. 머리를 올려서 닫아버려. 여기 오븐 체킹 160도 10분 조사 들어게. 10분 파이어. 여러분 10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아 맞다 여러분 여기에 다진 마늘 조져줘야 돼요. 다진 마늘 X자에다가 다시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똑같이 종이에 킹타 통타 그 라이색 롱어 푸짐하다. 야 X자가 롯나게 예쁘네요. 레몬즙 버터 라진 마늘 롯나 싸버려. 그리고 조심히 가 외래 좀 내기야. 닫아. 정말 5분 구경하고 싶어? 잘라 충.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5분 통살이 와 개질입니다. 이거 보세요. 디지털 X 롯되는 거 보세요. 옆에 살이랑 개 질게 익어버렸습니다. 와. 야 나와 나 먹방해야 돼. 나와 장만아 나와. 너 얼마 전에 영상 올렸는데 반응 좋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지개 송어 브라운 송어가 완성됐습니다. 와 무지개 송어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빛깔 보세요. 이야 거짓말 침이 롯나 나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두 번 씹었는지 알겠다. 롬나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개미쳤는데 진짜 아니. 우와. 여러분 이거 바로 하나 또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이쪽을 이렇게 떼가지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모 밥 네 공기만 주세요. 네 공기. 아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무 설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흔하디 흔한 무지개 송어도 롬나게 맛있는데 갈색 송어 얼마나 맛있을까. 초베르. 너도 줘? 아 잠깐만 계속 옆에서 달래요. 근데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굉장히 기름지고 마늘도 있고 버터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너 그냥 해. 야 내 채널이야. 가. 안 되겠다. 너 너무 귀여운 척한다. 가. 오지마. 오지 말라니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오븐에 조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담백하고 마늘이랑 버터가 개반칙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자 드디어 갈색 송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무지개 송어 여러분 개맛 없는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무지개 송어 드시지 마세요. 갈색 송어 낚시로 잡아 드세요. 야 이게 이런 맛이 난다고? 이거 살보세요 여러분. 이야 이거 보세요. 바로 먹어요. 초베르. 아 왜 맛있다는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민물고기 그 맛이 아니라 바다 고급 생선 맛인데 어떤 맛이냐면 롬나 담백한 삼치 느낌이야. 삼치 약간 그 고등어 느낌도 있어요. 고등어는 호불호가 거의 없는 생선 중 하나거든요. 우와 이 가죽 두꺼운 거 보세요. 우와 야 이거는 나 먹기 좀 그런데 내가 비위가 약해서 안 먹을게요. 는 부라고 한번 먹어봐야죠. 그래도 리발레키 껍질이 통째로 나오네. 얘레키야 왜 이렇게 나왔어. 리발레키야 진짜 퇴이레키야. 껍질 바로 쳐베라. 아 이거 여러분 아 맛은 있는데 아까 제가 소금을 롬나 탔다냐 후추 아! 아 됐다! 아이고 아니야 이거 안녕하세요? 그 와중에 호시탐탐 먹으려 노린 자가 있으니 사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안 돼 상만 안 돼. 와, 여러분 방금은 비상식적으로 짰습니다. 소금 한 주먹 입에 쳐넣는 느낌에서 소금 한 주먹 입에 쳐넣어 보셨어요? 안 넣어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요 살덩어리들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 즙 나오는 거 보세요. 와 바로 먹어 초베라. 그냥 송어랑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와 진짜 여기 즙 터지는 게 장난 아니다 여러분. 이 생선 여러분 보통 굽거나 찢어 먹는데 역시 오븐 같은 데 구워서 먹는 게 진짜 개최고인 것 같아요. 초베라. 와 생선 오븐구이 하실 때 다진 마늘 꼭 넣으세요. 다진 마늘이 주는 향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무지개 송어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이 없네. 갈색 송어가 개짱이다. 외래종백기 바로 롬나 흔너에 간다. 초베르. 아 정말 왜 자꾸 아빠 쳐다보고 있어. 왜 나 촬영할 때 왜 계속 여기 앞에 서성거리고. 내가 너 채널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얘기했었지 만들어준다고. 야, 화이팅. 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컨텐츠 하다가 다 못 먹으면 러머니가 갖다 드리고 했거든요. 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러머니 드린다고 얼려놓은 거 있잖아요. 안 드리라고요. 저희 러머니가 제 영상 항상 빠짐없이 보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혼자 맛있게 먹을게요. 자 마지막 먹어볼게요. 초베르. 뭐야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가 캘리나에